오늘은 3월 18일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그렇게 옷자락을 들고 사울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마음이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하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로 큰 잘못을 했구나. 드디어 사울이 깨닫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 다윗의 그런 행동들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울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작은 법,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죠. 양심이 살아나면 사람이 변해요. 양심이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면,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사울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인정해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만 바라봤어요. 다윗만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뭘 보냐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부족한 걸 깨달아. 자기가 약한 걸 깨달아.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다윗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높일 줄 알아요.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한계점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형제자매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갚다는 것은 보상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대한 것은 사울이고요. 보상을 하려면 사울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사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보상한다고 해서 그 보상이 완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상해야 너에게는 완전한 보상이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전한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건 다 불완전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보상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알았어요. 이 왕권은 내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네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양심이 살아나니까, 양심이 회복되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이 왕위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다음엔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야.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이 살아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왕위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와 요나단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니까 갑자기 사울이 변화되어져요. 다 깨달아. 몰랐던 거 다 알게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부터요. 그러니 너는 내 후손을 끊기지 않게 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두려움에 떨어요. 다윗, 네가 이제 왕이 될 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시간부터 나와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하나님 앞에 맹세해다오. 사울이 자기가 한 일을 다 아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와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다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이 부분은 사울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맹세가 오래가지 않아요. 이 양심이 오래가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순간적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우리 성도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작은 법, 그 법에 민감한 양심,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사울처럼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마시고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양심에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